씨 라디오 하는 데가 삼라디오요? 아,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광고 나가지. 나 예, 예, 예. PR하러 왔어. 그러면 잠깐만. 오늘 저 준비되셨죠? 인사님 드리러 다녀야 되는데. 예전에 내가 라디오 할 때 막 매니저들이 노상 오더라고, 그 음반 들고. 예, 예, 예. 그 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PR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예, 예. 가수는 안 오던데, 매니저만 오던데? 매니저만 가도 되지만 가수가 가면 성의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결정이 돼가지고 또 최대한 효과를 뽑으려면 가수가 가서 떡이라도 좀 이렇게 돌리면서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뭘 해오긴 해왔는데 네. 뭐 이렇게는 싫어.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왔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을 거야. 네가 해. 아니야, 저도 하고 같이 하는 거야. 안 해. 나 그렇게는 못해. 내 스타일이 그래. 지금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 위반이에요. 옆에 물어내셔야 돼요. 아니지. 아니 뭐, 제가 구태 이렇게까지 빼놓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는 같이 해주셔야죠. 뭐 어린 애들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어린 친구들이 음악을 들어준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 늙은 친구가 들어줘요? 아니야, 나 그렇게 못해. 아니 어린 친구가 음악을 들어줬는데 아, 아니. 압력밥에서 누가 들어줘요? 늙은 친구도 다 앉아있어요 지금. 시퍼런 놈한테 가서 저 어머 나 그거 못해. 시퍼런 놈이 아니고 PD.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가서 내가.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애들인지 나리 PD가. 아 30대. 그냥 모란시장 다녀. 나는 이렇게 모란시장을 가려면 노래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래가 안 떴는데. 모란시장부터 쓰겠다고 나는.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노래가 알려줘야 모란시장을 갈 거 아닙니까. 임재범이도 노래 TV 재범이 무서워요. 방송국에서 꼴한 거야. 노래가 끝나면 노래를 알려야 되잖아요. 여기 PD가 30명이에요 30명. 그러니까 인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CD가 나왔고. 아 30명을 다 불러 내가 바로 그게 안 돼. 그게 옛날 방식이라는 게 그게 안 된다니까.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부담된다고. 그게 가서 그냥 인사만 드리자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라디오도 라디오인데 TV에 나가야 돼요. 뮤직뱅크 UL의 스케치북 이런 데는 아무나 그 무대를 쓸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세워주지도 않고 줄 서 있어. 다 줄 서 있어. 가수들이? 서로 막 날 왜냐면 거기 가시면 알아요. PD들이랑 그 옆에 있는 매니저들이 다 CD 들고 줄 서 있어요.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댄서 옆에 10명 깔고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는 드리자는 예의로. 예의로 해.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야 우정이야. 우정이 좀 여기 있지. 우정이 오라 그래. 저 죄송한데요. 야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제작자거든요. 야야 그럼 제작자인데 야라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예. 사장님이라고 좀 해주셨으면. 사장아 우정이 좀 오라 그래. 사장아는 뭡니까 사장아. 예. 사장. 우정이요. 어. 그리고 우정이 와도 부탁한 입장이 돼야 돼요 이제. 그래? 윽박 지르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친구가 DJ인데 저 김수미골 노래 좀 틀어줘 하려면 잘 보여야죠. 윽박 지른다고 해주겠습니다. 우정이한테까지는 잘할 수 있어. 일단 알겠습니다. 우정 연락해. 조우정 만나러 가. 조우정. 그냥 좋은 이미지만 주면 돼요. 거기다 급신거리자는 게 아니고 수미골이 실제로 와가지고 인사를 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렇지. 그냥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미골입니다 이거만 하시면 되고. 아니 옛날 방식이건 지금 방식이건 인사해서 나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인사 좀 하고. 아니 뭐예요? 잠깐 앉아봐, 잠깐 앉아봐. 예? 잠깐 앉아봐, 앉아봐. 아, 나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인사. 인사. 연습을 해, 연습을 해. 뭐예요? DJ. 네? 뭐예요? 아니, 누구세요? 예? 아, 뭐지? 짠 것처럼 그래. 누구세요? 아니, 가수 되셨다면서요? 신인 가수 수미골입니다. 예? DJ들이 선곡권 좀 있어요. 틀어준다니까. 아, 인사하세요. 저희 노래 틀어드려야죠, 제가. 안녕하세요, 수미골이. 수미골입니다. 뭐 하라고요, 수미골. 수미골입니다. 뭐 하라고요, 수미골. 아, 인사하세요. 신인 가수. 앉아, 너 이리 와. 인사하세요. 너한테 못해. 안녕하세요. 수미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그냥 기계적으로 앉아. 나 수미골이 앉아. 이 자식아. 기계적으로 앉아. 나 수미골이 앉아. 이 자식아. 앉아. 앉아.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일단 앉아봐. 예? 선생님이 수미골이 좀 쑥스러워서 그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 아 쑥스럽지. 야, 내 백을 주워줘. 예? 백이 넘어져. 아, 제가 왜 백을 주워드려요? 아, 제가 왜. 아, 저 DJ인데요, 제가. 제가 갑이에요, 갑. 예?
저한테 인사하셔야 돼요. 지금 배우 아니, 배우 김수미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신인 가수 수미골이면 야 저기 나 수미골인데 잘 좀 부탁할게 이렇게라도 얘기를 아니 예. 신인 가수이기 전에 배우 김수미야. 그걸 깨시라고요. 그걸 네. 배우인 걸 배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연기하러 오신 게 아니고 노래를 홍보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한세 인사하실 CD가 뭐예요, CD가 이제 홍보용으로 나왔어. 홍보용으로. 아 이게 CD예요? 아 CD가 이게 뭐예요? 아니, 급하게 뺀이라고. 아 너무 급하게 뺐다. 어, 아 이게 급하게 뺀이라고. 수미골 압력밥. 자 이거 압력밥솥으로 한 밥이야. 이거 뭐야? 뭐야? 네? 밥. 이거 봐, 이거 봐. 다 준비하고 잘해보려고 그러면서. 어우. 이거 잘했네. 이거 진짜 아이디 좋다. 그래. 압력밥솥이니까 그 압력밥솥 밥을 해서 이렇게. 밥을 했어. 주먹밥으로. 그렇죠. 아, 이거 어. 밥까지는 좋은데. 어. 사실은 이제 신인 가수들이. 연습. 인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방송, 저기 DJ 할 때 가수도 와, 안 와? 예? 가끔 예. 인사, 어떻게, 인사 어떻게 해? 인사. 어, 아니, 봐봐요. 딱 들고, 딱. 딱 주먹밥. 딱 그렇지. 들고. 안녕하십니까. 수미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CD입니다. 어 그래요. 예. 어. 그리고 여기 시장하실까봐 밥 준비했습니다. 이거 봐 이게 교과서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요 다들.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연습해야 돼 지금. 아 싫어. 아유, 연습해야 돼. 저기 가신다면서요 예. 음악방송. 연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망해요. 하고 가셔야죠. 가수 예? 다 인사하시고 저 자 스케치북 제가 담당 PD예요. 자 오고 네, 있어요. 가. 먼저 가 인사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우리 배우 김수미 씨께서 네. 수미골로 음반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압력밥솥이라고. 그 때려 골 때려 수미골이라고 네. 노래 냈으니까 압력밥솥 한 거니까 배고플 때 드세요. 두 손으로. 아 진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이건지 어떻게 해요? 주셔야죠.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위기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위기 때려 골 때려 수미 음반 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진짜 아니 걸음뱅이에요 걸음뱅이 금깨까지는 안 했다. 아, 자 보세요 다시 자 보세요 다시 때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임팩트가 없고 아, 기억을 못 하잖아요. 때려 골 때려 이렇게 때려 골 때려 이렇게 일동 섞어주세요. 일동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 이런 노 넣어야 돼요. 임팩트가 없잖아요. 임팩트가 한마디도 네. 하루에도 몇천 장의 CD가 나오는데 그럼요. 수미골 아 그렇게는 못해. 배우 김수미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 주시고 그래, 내 예. 연기라 그러고 해보자. 그렇지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연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연기라고 자 지금 연기야. 예, 연기 갑니다. 아이, 액션.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저 이번에 예. 배우 김수미 씨가 수미골이라는 이름으로 압력밥솥 노래를 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모니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예. 수미골 인사드려. 예. 이거 인사는 일단은 그러면 접고 가만히 있어. 일단 아유, 난 수미골 수미골 예 수미골 형 음악을 수미골. 한번 들어봅시다. 가만히 있어봐. 밥 먹으러 해. 밥 우리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뭐 이런 그런 거 없죠 여기. 어머 얘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냐. 야 어떻게 아무리 내가 여기에 이상한 걸 썼을 거 같아. 예 어머 얘 좋은데다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어머 딴 데서는 찍찍 소리도 못하는 애가 여기 지네 회사라고 이게 아주 아니 여기가 어떻게 제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모니터 한번 예 그럼 노래 한 번만 들어볼게요 진짜로 노래 한 번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노래 기대돼요 진짜 아 대체 몇 시인데 지금 밥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엄마 밥 줘 아 느려 터져가지고 말이야 밥 줘 아이 밥 안 줄 거야 엄마 밥 줘 아이 배고파 진짜 엄마 밥 줘 아 여보 밥 줘 우리 남편 삼식이 때문에 난 매일 곱지가 돌아 우리 남편 삼식이 때문에 난 매일 곱지가 돌아 우리 아들 7년 전 돌아 손 들어 곱지가 돌아 우리 딸은 시집을 얻고 늙어서 곱지가 돌아 나레이션 압력밥솥처럼 쉬지 않고서
꿇고 있는 것이 엄마들의 삶이지만 자꾸 꿇다 보면 꼭지가 돌아. 꼭지가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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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나는 터져버리겠어. 안 됐어. 엄마 밥 줘. 아, 빨리 밥 좀 줘. 밥 줘. 밥 줘. 밥 먹어라 이 밥 친구라. 우야. 아 여기 친구야. 여기 지금 들어와. 예예. 아 여기 친구야. 여기 지금 들어와. 예예. 밥 먹어라 이 밥 친구라.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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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좀 나와요. 처음으로. 우야. 그쪽에 좀 나와요. 처음으로. 야 이게 예 다 좋은데요. 네네. 예 정말 그 앞에 도입 부분도 정말 좋고 너무 좋고 앞에 시작할 때 꼭지가 돌아 좋은데 아 저희 방송에서 틀기에는. 네 제목이 뭐야? 조금 무리가 있는. 뭐야? 예? 조우종의 뮤직쇼요. 아니, 니까짓 게 뭐 그딴 소리를 해. 어? 나 무슨 말밖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럼 아니, 노래가 내가 이제, 만들었는데 노래가 뭐? 이 뮤직쇼가 되게 전통이. 아니 뮤직쇼는 무슨 말이야? EDM 댄스를 만든 건데. 어쨌든 근데 제가 들어본 결과 앞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사가 왜? 가사가 왜? 좀 저속해. 밥 먹으라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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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어 왜. 아니 엄마한테 삶을 그린 건데. 가사가 좀 저속합니다. 너는 그럼 너는 공부스럽니? 이게 뭐가 조심해. 너는 공부스러워? 아니 저도 그렇게 공부스럽진 않은데 가사가. 너 딱이 안 맞은 거 되는 줄 알아 지금. 얘가 야 니네 이거 편집해라. 예. 얘가 가사가 저속하대. 네 선배님 이게. 가사 내가 썼거든. 내가 뭘 보는 거야? 아 진짜 이게. 야. 예, 이거 어떻게 표현? 야. 가사가 그러면 저속이 정말 아니고. 정말. 네. 노래가 이거는 주부들의 네. 애환을 담은 거야. 예예예. 예, 예. 현실적인 거를 재밌게 풀어가는 예, 예. 주부들의 한을 얘기한 거야. 그 정도 여자들이 힘들다고 주부들. 주부들의 마음을 여기 담았는데. 네가 가사를 좀 수정하시면 안 돼? 어떻게 수정을 좀. 안돼 다 녹음 끝났는데. 마스터링까지 다 CD가 나왔잖니 아, CD가. 그 한번 얘기를 좀 의논도 하고. 너 네가 뭔데 너랑 의논해. 아주 같이 저기 멤버인데. 야 네가 DJ. 왜 미쳤냐 아니. 야. 아니 예쁘로 그냥 고추장 날려. 아 이거 어디서 부르시려고. 야야 가. 야 예쁘로 안 나가. 아 들어가. 딴 데가 딴 데. 아니 그 어디서 아이 진짜 예? 아 딴 데가 딴 데. 너 니 프로에서 내 노래 틀기만 들어봐. 가만 안 둬. 나도 프로 아니니까 얘 건 하지 말고 아니, 예능국 가서 TV 먼저 가요. 야 명수야. 예. 이것도 다 사갖고 가. 얘 먹는다. 아 놓고 가세요 그냥. 너 저리 가. 아 갑자기 이렇게 가. 아 골드백이 싫어하지. 야 너는 가사가 저속해? 아니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제가 왜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KBS 전현무 하는 거예요. 아니, 아 진짜로 전현무 거 제가 왜 그런 말이야? 저 착해요. 넌 큰일 났다. 선생님 삐졌다. 너는. 아 누나. 누나? 야 무슨 누나? 엄마 누나가 뭐야 너? 아 누나지 누나. 야 선생님 그 아이고 주부들의 애완인데 네. 너 이제 큰일 났다. 국장님? 국장님. 아유, 앉으세요. 어디 가시? 오늘 첫 미팅이라며요. 저는 나를 돌아봐 출연하고 있고요. 그 음반 내서 갖고 왔는데, 저기 뭐야, 시청률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고요. 키가 몇이세요? 어우, 산적 같아, 산적. 아우. 그럼 여기 다 이렇게 예능 PD예요. 잘 됐네요. 여기서 한 번은 돌리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수미 압력밥 쓰십니다. 압력밥. 신인가수 수미골. 신인가수 수미골입니다. 수미골. 네. 어머 여긴 또 부부싸움 하셨나 봐. 왜 그래? 궁금하다 찢어졌습니다. 어머. 저 김수미 압력밥 쓰십니다. 압력밥. 신인가수 수미골. 앉으세요. 아닙니다. 아니. 어른이 계신데 앉으세요. 앉으시죠. 아유. 어른이 계신데.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 쏙쏙 들어오죠.
그러면은 TV 그 가요 무대는 언제 해주실 수 있어요? TV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아니, 됐습니다. 아니요. 예, 앉으시오, 일단. 다 끝나가지고. 예, 다 끝나셨어요. 그리고 너무 그 PD들 잡지 말고 KBS가 타 방송보다 너무 여기가 좀 공무원식이야. 좀 그러니까 좀 회식도 잘 지켜주고요. 특히 그 우리 나를 돌아봐 출연료 밀리지 마세요. 출연료 밀리지 마세요. 바로 결제해 주세요. 예. 그리고 가요 무대 제가 볼 때 전인 국장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윤고은이 하고요, 이 두 PD는요, 앞으로 KBS를 먹여 살릴 사람들이에요. 이 두 PD는, 특히 그 이 두 PD는 좀 제 백으로 잘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유튜브에서 최단 기간 1억 번 조회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유럽은 물론 전 세계 223개국에서 고르게 조회하며 8억 건을 돌파하고 이 현상이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I got it from my daddy. I got it from my daddy. I got it. Hey, where'd you get that body from? 저 사이 같은데? 그 영 그래? 화요일 아닌가? 어? 데이디 축하해. 아유, 안녕하세요. 데이디 축하해. 있어요. 있어요. 아, 노래 너무 좋아. 구경하러 왔어, 구경하러. 네. 이번에 음반 나오셨거든요. 선배 가서 보려고. 한번 보려고. 예. 그래. 대박 나. 볼 때마다 참 대변되면요. 너무 좋아. 아니, 지금 선생님이 있어. 어려워서 그래, 어려워서. 데이디 좋아. 수고. 좀 보고 배워야 돼요. 좀 이따 시간 좀 내줘요. 알겠습니다. 예. 무대 올라가서 김수미가 음반 낼 때 어쩌고저쩌고 아 웃긴다 어머 웃겨 이거는 되지만 음악은 심장소리고 그 영혼을 치유해 주기 때문에 가슴에 와 닿아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 오늘 오늘 이한이 이한이 씨 나와요? 여기 계신가? 잠시만요. 그래, 옷 갈아입나 봐. 나오는데요. 뭐 거창하게 아예 그냥 제가 가야금을 오래 해가지고 그래 알아 그거 하면서 보컬도 그냥 같이 개상인 잘했지? 개상인 잘했지? 왜 그러세요? 먼저 시골이니? 선생님 먼저 시골이니? 내가 축가 불러줄게. 정말요? 난 가수 데뷔했잖아. 그러니까 좀 되게 잘했어. 말 나온 김에 좀 무례한 부탁이 아니면 가야금 연주 한번 한 시간 하는 거 좀 한번 조금만 좀
선생님 아시는 걸로 한번 해드릴까요? 뭐든지 알 수 있어? 네. 대박 나라고, 대박 나라고. 해봐요, 아니, 오빠. 그라스에 어머 빨간 아우 기쁘다 아 KBS네 KBS네 MC가 아 아니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아니 그 일단 압력 밥솥이라고 어머 우리 남편 삼식이 때문에 난 왜 걱정을 몰라 우리 아들 신나는 어 아니 안무 보고 따로라 그러려고 안무를 못 짰어 이렇게 뭔가 끓는 그래 너무 오지 이렇게 끓는 거 끓는 그래 너무 오지 이렇게 끓는 거 어디 뭐 하는 거? 에? 신문사에 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뭔가 위로 끓어야 될 거 같아 그렇잖아 put your hands up 어 노래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들이요. 자, 저기 이사 씨. 아, 아이고. 나 리허설 때 계속 앉아서 봤는데. 아, 네. 보시는 거 봤습니다. 봤어? 이거 고마워 이렇게. 아, 아니야, 아니야. 자랑스러워. 왜 내가 사이 씨 만나고 싶었냐면 네네. 데뷔라는 노래잖아. 네. 근데 나는 압력밥솥. 엄마를 대변하는 노래를 음반을 냈거든. 아, 곡 제목이 압력밥솥. 압력밥솥이야. 그 아, 형이 만들었구나. 어, 내가 만들었어. 수미골로. 그치, 왜냐면 이 형이 이런 게 없으면 같이 다닐 리가 없거든요. 야, 너 빨리 틀어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아니, 급하게 빼느라고. 잠깐만 들어보고 영광이야, 솔직히 영광. 말해. 네. 몇인데 지금 밥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엄마 밥 줘. 아 들려 터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들어주고 있어. 아이 밥 안 줄 거야? 엄마 밥 줘. 아 배고파 진짜. 엄마 밥 줘. 아 여보 밥 줘. 우리 남편 삼식이 때문에 난 매일 곱지가 돌아. 우리 아들 7년 전 오라 돈 들어 곱지가 돌아. 우리 딸은 시집을 놓고 늙어서 곱지가 돌아. 또 자꾸 열린 숨이 골짜기 가겠다. 가사 너무 좋다. 내가 썼어. 근데 수고는 선배님이 하시고 행사는 홍신영이 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홍신영이 욕심을 많이 먹었어. 야, 나레이션 나오고, 나레이션. 끓고 있는 것이 엄마들의 삶이지만 자꾸 끓다 보면 꼭지가 돌아. 꼭지가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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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나는 터져버리겠어. 내가 어디 하나만 제가 아 제가 하나 날 가르쳐 줘 여기서 안무 하나만 요거 지금 요거 이 포 지금 음악 들었잖아 네. 약간 열받는데 즐겁게 열받는데 즐겁게 어. 울려 밥 먹으러 밥 동그라 할 때 와와 영감 와 짜서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 네. 진짜? 지금 당장은 좀 당황스러워요. 약속해. 미안한데 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짜증이 나거든. 왜냐면 바꾸잖아. 우리가 언제 그걸 기다리고 있어 지금. 있잖아. 선생님 나이가 지금 7순이셔. 못 기다리신 분이죠. 선생님 있잖아. 여기서 네. 그냥 자기가 어, 밥통이야. 엄마들이 노래방 가서 할 수 있게끔 요거 하나만 뭔가 한다는 거.
고개 흔들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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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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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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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다 이거 하나 결정적인 거 하나. 밥 먹으러 밥충들 할 때만. 밥 먹으러 밥충들 할 때. 가시다가 이렇게 해서 가시다가. 네, 밥 먹어라. 아. 네, 밥 먹어라. 아. 밥 먹어라 이 밥통들아. 밥 먹어라 밥충들아. 밥 먹어라 밥충들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밥 먹어라 이 밥충들아. 근데 고개를 좀 이렇게 이렇게 떠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예전에 이주일 선배님 수지피 하신 듯이. 아 수지피 같지. 아버님 고마워. 아니 아니 왜냐면 이게 저 우리가 얘기가 이렇게 된 게 아닌데도 이렇게 해줬어요 사이가. 주스 좀 줘. 간장게장 뭐 이렇게. 아 진짜로요? 주스 좀 줘. 네네네. 말라고 그래. 나는 언제 같이 해줄 거야? 아 근데 나도 진짜... 옛날에 근데 나도 진짜... 옛날에 젠 그러면 했잖아. 그, 해줄 거야? 메인 카메라가 뭐야? 네. 해줄 거야? 아 근데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 진짜 아니 곡을 그리고 정말 잘 쓰세요. 왜냐면은 그리고... 업자시거든요. 업자. 아니야 녹음실에 갔는데 완벽하게 돼 있어. 아니, 고마워. 말이야 네. 그렇게. 아니 업자셔가지고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쇼빨이라고 하잖아요. 쇼빨. 그러니까 쇼를 갔을 때 어디서 사람들이 돈을 내시는지를 아니까. 예 옛날부터 근데 옛날부터 방업소를 오래 하셨거든요. 나를 모란 시장 이런 데 데리고 간대. 내가 나를 모란 시장 이런 데 데리고 간대. 한 번도 돌리려고 근데 믿으셔도 돼요. 촉이 좋아요. 아 그래? 아, 그럼요. 장수의 아이템이잖아요. 야 매무지. 매무지. 저 진짜 계장 보내줄 거예요. 아 당연하지. 김치하고 보내줘. 근데 선생님 집이 장난이 아니야. 아 그럼요. 기가 막혀. 저는 근데 이거 신문에 좀 내도 돼? 네? 신문에 좀 내도 돼? 싸이가 잠깐 짜줬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뭐 싸이 안무로 해 뭐 키워드 잡아 싸이 안무로 이게 고마워 아니요 그래 이제 사람이란 게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도 이렇게 된지 몰라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어려워 되게 옛날에 좀 잘해주셨어 옛날에 땀 흘릴 때 그걸 무시했었거든 이런 게 좀 어려워 수고해 명수야 예예 예. 싸이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아이,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예, 예. 너도 만나주고 이렇게 아, 컸지만 예. 하는 거야 옛날에 땀 흘리고 옆에 있었어요 땀 흘리고 어려운 거 군대 두 번 갔다 왔기 그리고, 때문에 이 고통을 이기는 예, 거야 그건 맞아 괜히 갑자기 스타 돼갖고 이런 애들 원래 아, 안 만나 이런다고 원래, 아까 내가 맞아. 리허설 할 때 봤는데 근데 참 겸손하더라.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 높이 산다. 그래. 게장 떨어지면 연락해. 많이 보내줄게. 수시로 한국 연말까지 있다고? 네네네. 시큼 먹어. 많이 보내줄게.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유. 아 근데 그거 안무 잊어버리면 어떡해. 아 내가 알아. 찍어놨잖아. 원, 투, 밥 하는 거. 하다가? 힙찍 먹어라. 밥 먹어라 같은 거. 이거. 이거 너 기억해. 알지. 다 찍어놨잖아 지금. 이 찍은 거를 네, 나를 보내줘. 알았어. 안녕. 고마워. 이야, 그래, 힙찍다. 그, 특별한 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원, 투, 그래도 원, 투.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아니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밥 먹어라, 밥 숨들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까 스케치북 PD님 우리 저 감독님 저기 한번 네 선생님 노래 너무 좋으세요 노래 네. 너무 좋아요? 아, 네. 정말? 네 진짜? 나중에 꼭 저희 저 출연해 주세요 스케줄 한번 주실 거예요? 네네 아,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그럼 저기 저, 저희가 세상이 흉흉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가는 저장은 이게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스케치북 저 출연을 예 좀 하겠다고 예, 이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뭐 이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국장님이 얼마 전에 바뀌어가지고 인사이동이 갑자기 날지 모르니까 인간 아니 아니 이거 미안한데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다 예, 미안해요 예. 근데 이게 그 저희가 그때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찍어 그냥. 얼른 얼른 아 오늘 찍어 이렇게, 빨리 예, 예. 왜 손 떨어 찍어 예, 예. 아유 됐습니다 어 됐네 빨리 와. 김유식 씨 안 계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기 카메라 좀만 저기 김수미 선생님 오셔가지고요. 잠깐 한 5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유열 씨가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듀서예요. 어, 그래? 이분은 진짜 유명한 분. 이분은 진짜 유명한 분. 이분한테만 잘 보이면 거의 스타야, 스타. 유명하다니까. 아, 여기. 아, 오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로 안 예, 예, 안녕하세요. 신발도 아직 못 신었는데.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요, 근데?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야,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예. 프로듀서. 그렇게 최고의 프로듀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예. 그냥 가수인 줄만 알았어. 아니, 노래를 못하는데. 토이 다 만든 사람이 이분이. 예, 그 남의 곡 써주고. 예, 그냥 편곡해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 예. 그 압력밥솥이라고 예. 음악을 냈는데 묻지 마세요. 제목은 이래도 어머니 지금 굉장히 가사는 내가 쓰고 박명수 씨가 했는데 노래 한번 들어봐요. 예예 예. 들어볼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대체 몇인데 지금 밥도 안 주고 뭐하는 거야? 아니 웃음 나면서 웃는 네. 것도 있으니까 아 대구야 진짜 아 여보 밥줘 우리 남편 삼식이 때문에 난 내 복지가 돌아 우리 어딜 치는 놀아 돈 들어 복지가 돌아 우리 딸은 시집을 못 가 들고서 복지가 돌아 인데? 예. 인데? 예. 가수 이름이 승미골 승미골이요? 예. 잘했지? 어떻게 하세요? 나 승미골이 났잖아 나레이션이요? 나레이션 슬퍼 끓고 있는 것이 엄마들의 삶이지만 꼭지가 돌아 불타보면 꼭지가 돌아 꼭지가 돌다 일어나셔서 터져야 돼 싸이가 안무해줬거든? 와 선생님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압력밥솥이구나 꼭지가 돌아서 예, 예. 증기가 그냥 터져가지고 꼭지가 돌아 아니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좋지 진짜 예, 아니 어떠세요? 일을 크게 벌렸어 나는 생각지도 못했거든 제가 지금까지 명수 형 발표된 곡들 여러 곡 들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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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좋은데 어머 진짜? 고맙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데 진짜 그치? 가사는 내가 썼거든 아니 이 정도면은 휴게소에서 그래 진짜 내가 그걸 노린 거야 전국 방방곡곡 고속도로는 어. 그러니까 원래 명수 형 스타일이 메이저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야 한 C급 정도인데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어, 좋아요 저 EDM은 정말 자신 있어요 EDM은 언니예요 아니 그래서 나는 네. PD가 네. 출연해달래 스케치북이요? 해달래 좋죠 여기가 출연해야 돼 이거 아니야? 찍는다 MC도 여자들만? 이거 찍으면 김승희 승미골 위주로 방송을 해줘야 돼요 나라는 건 예. 아마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아마 연장자신 거예요. 예전에 한번 송혜 선생님 한번 나오신 적 있어요. 아 그러면 어. 네, 두 번째로 이제 여자 참가자로는 제일 연장자로 이제 참가를 아, 그래? 저는 너무 영광이죠. 어 그럼 나오신, 찍어. 그럼 찍어. 위주로 좀 해줘요. 찍어. 코코도 해. 코코도. 위주로 해줘. 아 오는 소리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녹화 전에 왜냐면 이게 담당 PD 예, 예. 아세요? 100% 예. 이름이 안 쓰이는데? 이름 내가 쓰면 돼요. 예. 인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빼도박도 못해요 지금 왜냐면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아 좋죠 말을 돌려요 좋죠 그리고 손은 저, 내가 닦아 진짜 힌트 하나 얘기해줄까요? 네. 이 노래 네. 안무 싸이가 했어요 싸이 이 아, 노래 안무를 싸이가 했다고 싸이가 지금 한 거지 아니 안무는 안 했었거든 안무는 아직 안 했어 싸이가 자기도 흥행해서 안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싸이도 아, 예. 좋게 클라이맥스 싸이가요? 어. 싸이가 예. 좋다면 좋은 거예요 좋다. 요쪽으로는 또 전 세계에서 뭐 제일 인정받는 친구 예, 그 EDM 댄스는 싸이도 잘하거든요 네. 최고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근데 원래 이 프로그램은 이래요? 예,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시는 안 봐요 그거 다시는 안 봐요 명수야 예, 예. 우리도 방송하는 사람인데 예, 여기 예. 도시락도 있고 예. 갑자기 쳐들어갖고 이건 실례다 그렇죠 가자. 어차피 이제 다 됐으니까 어. 잘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너 조심해야 돼. 야, 희열아. 너 말이야, 나 나오면 너 어떡하냐?
살 MC가 오래 날 네. 띄워줘야 돼. 아 그럼요 무조건. 너무 뭐 시간 자르고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럼 길게 또 가네. 이거 뭐야? 압력밥 써. 선생님이 밥으로 밥 띄운 거야. 아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 밥 안 먹고 이거 먹을게요. 이게 훨씬 맛있어 보이네요. 근데 예. 아침부터 갖고 다녀서 쉬었을지도 몰라. 쉬었는지 몰라.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괜찮아. 큰일 나. 근데 희열아 예. 넌 몇 살이니? 영수형보다 한 살 어려요. 네. 어 그래 이 자식 어리네. 가자. 선생님 들어가세요. 서울대 나왔니? 미술관이? 작곡관이? 근데 미안하다. 아니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야. 예술인이 무슨 서울대냐. 대학 안 나와도 잘 나가 이 자식아. 서울대 너 알았지? 야 네 진짜. 여기 담당 PD니까. 무슨 예능 폭치기야? 피디니까 이제 아쉬운 거 있잖아. 아 여기서 뵙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그러면 스케줄 녹화해 볼게요. 네. 네. 우리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아 저는 너무 기대할게요. 이게 나오시는 날만 피드백 정말? 예 네, 정말로. 진짜? 예. 지금 나오시는 날. 그럼요. 기도 하고. 아유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남 고마워. 어, 예. 빨리 가자. 열심 고마워. 예. 안녕하세요. 아우 미안해 진짜 바쁜데 미안해. 가자 가자. 미안해. 예전에 제가 바다의 왕자하고 뭐 이렇게 호흡할 때 정말 창피했거든요. 저희 매니저가 끌고 다니면서 인사하라고. 김승희 선생님 그 마음 알겠어요. 정말 창피하고. 근데 그때 마음속으로 정말 깊게 인사하고 좀 잘 부탁도 하면은 이렇게 기억해서 써주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돌아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예. 사실 겁은 나는데 아 겁낼 거 없어요. 뭐 정말 내가 겪은 일을 가사로 써서 좀 재밌게 음악으로 풀어서 이렇게 내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아, 참 맛있다. 정말 맛있다. 기본적으로 뭐 기본 좋은 얘기 많이 들었네. 오늘요? 그 술이라는 게 말이야. 예. 그게 왜 술이냐면 술술 넘어가서 술이거든. 형님 안 돼요. 그리고 형님 이제 올해 다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형님 90 되시는데 저도 좀 그런 거를 뭐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혹시 버킷리스트 아세요? 우리 혜영께서 사실 방송은 지금 뭐 66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하신 일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왜 버킷리스트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살아있으면서 해야 할 뭐 100가지 형님도 그런 거 한번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글쎄 뭐 그거 다 해보고 싶은 건데 버킷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죠. 한번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꼭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 1번 뭐 후회 1번은 뭐냐면 네. 내가 생활해온 걸 이렇게 뒤돌아보면 가정하고 가깝던 거는 정말 미지수 있죠. 조금에. 또 이제 지금 마스코트 라는 게 난 뭐 손자아이들 잘하는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내리고 목욕탕도 좀 자주 가고 정말 뭐 좀 잔디밭에 나가서 좀 공도 좀 같이 사보고 그걸 많이 못했다는 거. 가족들을 위해 시간 활용하기. 그렇지. 그러면 가족 중에 이제 1번은 손 주고 또 형님 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이번은 뭐 있어? 뭐 형님 제가 생각한 거 하나 있어요. 뭐야? 형님 목욕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하지. 사우나. 사우나. 목욕 사우나면 우리나라도 물론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게 어디입니까? 사우나 유명한데? 예. 저기 어디예요? 저기.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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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사우디가 무슨 야, 사우디에 무슨 목욕이에요? 거기는 사우디가 생겨났습니다 진짜. 야 거기가 평생 뭐 그 사우나야 예? 거기가. 사우디가요? 그럼. 그건 너무 건식이죠. 아 그건 건식이지. 아 진짜 사우나 최다 무례식이에요. 거기는 평생 그거 하는데야. 사우디를 가시겠다고요? 사우디가 하면 좋지. 아, 안 돼요. 사우디 너무 멀어요. 멀어? 사우디 멀어요. 안 아니, 되고. 어디? 국내? 국내 말고 저기 있잖아요. 국내 저기 어디야? 국내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깝고 목욕으로 유명한데. 있잖아요. 어디예요? 뭐 있어요? 뭐 있어? 일본이. 정답. 일본이. 일본. 일본은 그 야전탕이 많아. 야전탕이요? 그렇죠. 야전탕. 뭐예요?
그냥 이저저 노천에. 아니 그 노천탕. 그 노천이 야전탕이야. 그걸 야전탕이라고 해요? 그렇지. 야 이거 밖에서 하는 거다 야전물이라고 그러잖아. 아, 야 그건 군대죠. 노천탕. 야 그 야전탕이야. 근데 예, 형님 노천탕. 노천탕. 네, 내년은 한번 가자. 내년에요? 어. 딴데 해외 혹시 가보고 싶은데 없어요? 아이 뭐 이제 뭐 어디 가고 싶냐고. 형님 유럽 가보셨어요? 어? 유럽 뭐 다는 못 가봤지만. 어디 가보셨는데? 뭐 유럽이래. 어? 스페인 가보셨어요? 어? 스페인요. 스페인 못 가봤지. 그럼 포르투갈이요. 포르투갈? 가보셨어요? 포르투갈 그 향수는 받아봤지. 포르투갈 향수를 쓰신다고요? 아 있어 이런 참. 어우 고급스러우시네. 그런 이유. 그리스 가보셨어요? 어디? 그리스. 그리스 못 갔어. 그럼 도대체 가본 유럽이 어디예요? 어디를 가보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뭐 번호지 뭐 동양이지. 어? 동양이요? 어, 동양이면 일본. 아니 형님 유럽? 뭐? 제가 지금 방금 유럽. 아니 외국 가면 갔다는 거지. 아 유럽을 안 가보셨죠? 그렇지. 유럽을 안 가보셨죠? 그렇지. 근데 왜 아까 가본 것처럼 얘기하세요? 가본 거? 야 나 저 네? 파라과이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파라과이요? 그럼. 거긴 왜 가셨어요? 파라과이 있어 저 남미 끝에. 네, 거긴 왜 가셨냐고요? 프로그램 하나 갔지. 일하러 가신 거 말고요. 말고. 그냥 여행으로. 여행으로? 가신. 여행으로는 못 갔지. 하나도 못 가셨죠 거의. 하나도 못 가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형이 항상 일로만 가시지 말고 혹시 일 빼고 여행으로 갈 수 있는 해외가 있으면 그걸 제가 한번 그 여행을 계획을 짜보고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좋지. 예, 네? 좋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짝을 만나서 평생 가는 건 아내 아니야? 아내 사모님. 아내, 그렇지. 네, 네. 아내에게는 아내.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고생을 시켰지. 아내를. 그렇지. 아, 저번에 저랑 차에서 얘기하셨나? 언제? 그제 우리 집사람은 나 부대에 있던 그 상사 너희 동생이야. 아, 그 왜 식을 안 올리고 연애를 하셨어요? 바로 식 안 올리고. 전 나도 뭐 이 연고가 있고 뭐 부모님도 계시고 친척도 있고 그래야 뭐 식을 올리는 거지 이거 다 그 축하해 주는 가운데 뭐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나한테는. 형님은 아예 결혼식을 아예 안 하셨잖아요. 안 했지 식을 안 했지.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모님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죄인이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야. 그래서 형님은 죄인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형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지금 앞으로... 갑자기 재판장 된 거야?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결혼식을 못 해보셨잖아요. 그거 왜 자꾸 따져?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을, 중요하지. 결혼식을 못 해본 걸로 치면 형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정말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참 그렇다. 예. 아 맞아. 결혼식을 못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똑같은 입장이네,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형님이 더 급해요, 지금. 네가 더 급해. 아, 형님이 더 급해요. 동생이 있어, 동생이나 이런 장면. 저는 아직 뭐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어리기는 나의 마흔이 어떻게 어리냐. 아, 나 진짜 이래. 마흔이 어리죠. 마흔이야, 마흔. 형님은 90이에요. 아, 90 42번 넘어간 거밖에 더 돼? 정말로. 솔직한 얘기로 내가 한 번 두 번 고민한 게 아니야. 진짜요? 태형 결혼식 프로젝트 읽어보세요. 태형 결혼식. 예. 이겁니다. 뭐 어쩌다 이거. 우리 태형 결혼식을 제가 진짜 될 수 있으면 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예? 그 괜히 그 사람 놀랄 것 같아. 네. 아 그러다 또 그냥 뭐 흥분이 삐껴서 가면 어떡해? 왜 삐껴요? 왜 삐쳐요? 아니 그 모르지. 네? 아니죠. 그 집이 그 집안이 석가야. 석가요? 돌 석자. 예. 네. 석이 석가야. 아 석. 예. 네. 근데... 이건 뭐 주먹으로 한만 질러도 깨지질 않아요. 석 형수님. 아, 그래. 야, 그 네 맘대로 샀어? 아니 형님이니까 당연히 형수님이죠. 야, 참 형수. 태형 결혼식 석 형수님. 나하고는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다 형수 그러면 큰일 난다, 진짜. 그것도요, 왜? 에이, 그것도 괜히 주저앉는 나요. 형수님, 형수님이 성함이 석자, 석 뭐. 이름? 네. 석, 뭐. 이름 석. 예, 석.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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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록. 옥. 예, 구수록. 이. 이태리라고 그러는 이야, 멋져. 아, 이거요? 그래. 아, 석오기. 그래. 석오기 형수님인데, 가만히 있어요. 송복희. 석오기. 이거 한번 해볼게요.
형 드세요. 아, 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옥 하나, 둘, 셋, 넷, 다섯. 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가는 겁니다. 아, 이게 더한 몇이에요? 열하나. 하나죠. 그리고 7. 거의 다 왔어요. 5, 7, 2, 7, 3, 1, 3, 7, 0. 지금 보면요, 석오기 형수님이 형님을 좋아할 확률은 21%예요. 이거 어디 공식법이야, 이거? 검증이 된 겁니다. 어디 뭐죠?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21%만 석오기 형수님이 형을 좋아하고 계십니다. 야, 그거밖에 안 나가냐, 내가 그러면? 지금 점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21도 81까지 올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 예? 그러면 나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거.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시고 꼭 형수님한테 절대 티내지 마시고, 예? 결혼 뭐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날 그냥 오랜만에 뭐 외식이라도 하든지 적당한 어떤 구실을 붙여서 형수님을 밖으로 모시고 나오세요. 예,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한번 형수님하고 한번 올리세요. 많이 기대돼요. 진짜 그런 그 날이 오면 과연 형수님은 어떤 느낌이실지, 그리고 형님은 또 어떻게 형수님을 이렇게 신부로 맞이하면서 막 여러 가지가 굉장히 기대도 되고. 야, 형 멋있다. 느낌 있다, 느낌 있어. 괜찮지? 네. 저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예. 아, 예. 고등학생들, 그 저 불량 고등학생들이 예. 그 담배 피우고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가요? 아, 요새 트렌드가 이래요.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아, 바닥인데. 예. 이거 술도 파는 거야? 이거 술도 파는 거야? 여기가 저 영업하는 거 술집이 아니고요. 여기 스튜디오. 야, 인마 노래방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녹음실이에요. 노래방. 근데 오늘 여기 왜 모인 거예요? 오늘요? 아니, 그 저기. 송혜 선생님이 예, 예. 결혼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오늘 작전을 짜려고. 완전 첫 번째 그냥 결혼식. 아,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사신 거야? 그렇죠. 식을 안 올리고 왜? 그냥 아니, 그 집에 얹혀 사셨대요. 북에서 혼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일가 친척이 없으니까 홀을 단신하냐. 그러시니까 결혼할 때 결혼을 안 했대 그냥. 너 방송 같은 거 안 보냐? 몇 번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아니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전 23년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든 거잖아요. 네, 네. 안 보여가지고. 아 형님 오셨습니다. 이거 뭐냐? 여기 제 녹음실입니다. 예. 여기 소파에 편안. 예. 안녕하세요. 형 보세요. 예? 형 좀 더 시킬 거예요. 그러죠? 예. 예 앉으세요. 형님은 무슨 배 속에 거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맨날 배가 고프다고. 아니 언제 먹고 오세요. 이게 뭐 맨날 만났냐? 아니 그 올 때마다 우리가 먹을 거냐? 나 피자도. 지금 저 시간이 네. 밥 먹을 시간이야.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긴 해요. 7시. 네. 뭐 배달 돼요? 배달. 되지. 배달하죠 그러면.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네. 뭐 드시러? 뭐 배달 시켜 먹죠. 그 반대로 짜장면도 괜찮아. 너 짜장면 짜장면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래. 좋아. 간짜장하고 누가 짬뽕 시켜? 짬뽕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섞어 먹게. 형님 짬짜면 드세요. 짬짜면. 다섯 개 넣어놔. 짬짜면 유치하게 그런 사람 짬짜면인데. 짬짜면 왜요? 아 그렇다고 때릴 건 아니잖아. 그게 뭐 그게 짬짜면 때리냐. 나 짬짜면. 형님 화가 왜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인데 짬짜면 먹는다. 짬짜면이 얼마나 맛있어. 내가 먹는 짬짜면을. 아니 왜? 그거 맞아. 짬뽕 짜장. 선생님 연세 짬짜요. 야 형님 뭐 짬짜면을 먹어야 돼. 진짜 쟤 뭐야? 아무나 시키는 거 누가 내? 그러면 사다리 닦아. 사다리 재밌게? 가위바위보. 카드를 다 넣고. 카드를 다 넣고. 아저씨가 가져가는 거 어때? 누가? 아저씨가 오늘 가져가는 거. 아저씨가 가져가는 거. 카드를 여기다 우리 네 개 딱 넣고. 아저씨가 와서. 마음에 드는 카드를? 마음에 드는 카드 가져가는 거. 좋아. 어때? 그 재밌겠다. 좋아. 그냥 돈 내는 거야? 아니 그 카드 주인이 내는 거지. 그렇지. 카드 어디 있어? 형 카드 없어요? 야 이 자식아 녹화야. 아니, 받지도 않으셨잖아요. 아니, 왜 이런 거 상황극을 이렇게 하시지? 어때요? 예? 카드. 선생님, 죄송한데. 좋아. 카드요? 내 카드 줘봐. 안녕. 식사 안 하셨죠? 나? 카드 줘요. 카드 줘요. 카드 줘요.
그럼 게임 게임 카드 주세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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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하나 갖다가 형님도 카드 가져와요. 재밌어요. 카드 매니저한테. 카드? 이게 왜냐면 저기 계산을 이제 그 오신 분이 마음에 드는 카드 가져가게 하려고. 재밌잖아요. 오. 그래, 그 재밌을 것 같아요. 아저씨 아저씨죠? 아이고 날씨도 이렇게 추우신데 나는 예예 예. TV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싫어.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야 돼. 아.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야 돼. 아. 예, 형이 거기 앉아. 내가 여기 앉을게. 형님 그래 여기 앉아. 한번 해봐. 형님은 그냥 3D를 하세요 차라리. 네. 아니 안 지켜도 돼. 난 맨날 TV에서 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끝나지. 앉으세요? 저 여기 앉을게. 그래 그래 그래. 야, 형님 잠깐만 이렇게 앉아. 야 니 앉아봐 여기. 야, 형님 잠깐만 이렇게 앉아. 야 니 앉아봐 여기. 니가 설치냐? 니가 설치냐? 이렇게 앉는 거 돼요 이게 이렇게 앉는데. 나 지금 자리 괴정 때문에 빈져 있는데. 아니 이 형 왜 그래요? 눈치도 모르고. 무슨 문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얘는 형을 생각해. 이렇게 앉으면 좀 카메라 좀 나오잖아. 근데 선생님 저기 몰카 당하셨잖아요. 몰카. 당했다니. 당했지. 고생이 당했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진짜 자기 고민이에요. 그걸 상담하러 온 거예요. 상담하러 와서 영남이 형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아, 왜 또 얼굴 대고 못생겼다 그래요? 아, 왜 또 얼굴 대고 못생겼다 그래요? 아, 무슨 상담이에요 이게. 상담도 제대로 안 해주시면서 무슨 상담이에요. 이제. 나가. 아, 됐습니다. 야, 보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헤어지라 말아요. 아니, 아니 저도 명예훼손 못할 수 있죠. 아니 카메라 돌려봐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카메라 끄세요. 일단 절차가 신고가 접수가 되면 가서 조서를 작성해야 돼. 이야 진짜 모르셨어요? 와 몰랐지. 어떻게 알아? 야, 나는... 아니 나중에 경찰 오니까 순순히 나가대? 경찰? 그랬어? 아유 그럼 나가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어딜 가냐고. 아유, 나오세요. 뭐 하는 거야? 나오세요. 한파야. 이사 신고. 아, 무슨 신고를 해?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응. 그리고 준비 다 했어. 아, 이거 가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안 간다고 그러면 쪽팔리는 것 같아서. 갈라고 그랬지. 진술서 쓰려고? 응. 막 순순히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야 누님 방송에는 안 나간 적이 있는데 형님이 그 여자 배우 한다는 친구한테 세대를 두드려 맞았잖아요. 철수철수. 야 맞고 나갔는데 세상에 전화번호를 따라가네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그래서 저기 가서 밥 먹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저녁에 그냥 같이 밥을 먹었어. 그리고 밥 먹고 뭐 회식하면 사진 찍었죠? 이거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 진짜 그때 재밌었어요. 그 몰카가 살렸어요. 예. 아니 뭐 그냥 한말 하는 거죠. 누님 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계시죠? 누님 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계시죠? 난 안다.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요, 나는. 하는 거 한번. 자, 모시겠습니다. 공개로도 하고 모시고 이래. 저희 나요. 형님, 누님들 저희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이제 영남이 형. 야, 이게 다 아시겠지만. 네가 MC를 봐. 아니, 그게. 너가 이거 아니, 제가 MC가 아니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원석적 모이면 MC를 보려고 그러더라. 아니, 그 막내라서 그냥. 하지 마. 좋아. 너 똑똑이야. 너는 그냥 듣고 아 예예예 예. 이거만 해. 아니 제가 다 진행 여기서는 진행하지 마. 존경이 하시네. 존경이 딱 내가 진행하지 말고. 예. 명수야 너랑 나랑 주고받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두 분이 어, 우리 왜 모인 거지? 우리 왜 모인 거지? 아 오늘 저 아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리고 혜영님 파트너니까 제가 말씀드려야지. 나 직속 선배님이야. 예. 나 직속 우리 성골 개그맨이야. 직속 시험 보고 들어오니까.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한마디 할 수 있어. 그죠? 어. 그러니까 해봐. 혜영 문을 열어봐. 혜영 제가 여러분 싶은 얘기 모신 이유는 혜영 결혼식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좀 하나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축가를 아직 못 구했어요. 축가.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벌써 명수 형, 영남이 형 가수가 이제 두 분이나 계시니까. 그럼 주례는? 예? 주례는 있어야 될 거 그런 세부적인 주례, 것도 주례, 좀 의논을 드리고. 형님, 요즘은 요새 주례 없이 그냥 주례 없이 하는 게 유행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 리마인드 결혼이 아니래요. 네. 결혼을 처음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안 올리셨어요. 이북에서 오시면서 경황이 없어서 그냥 살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쭉 살았다. 야. 형님은 결혼식 하셨어요? 했지. 식, 식. 아. 아니, 식이요. 물어보려고. 했지. 야. 너 질문 잘했어. 나는 네. 미국 가서 했어. 아. 미국에서? 라스베이거스 하셨어요? 시카고. 시카고. 아, 시카고에서요? 응. 시카고를 갔는데 네네. 그때 결혼도 안 하고 갔잖아. 약혼만 하고. 비밀 약혼. 실례죠. 첫 번째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 얘기인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됐어.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아니까. 조그맣게 했어요. 조그맣게. 얘기 들어봐. 예? 얘기 들어봐. 너 얘기 좀. 아니 듣고 있잖아요. 지금. 너 나와요. 아니 왜 그러세요? 좀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진짜. 야. 아니 왜 그래? 진짜 사람들이. 아니 형. 이런 씨가 거칠어졌어. 아니 왜 그래 진짜 사람들이. 형. 이런 씨가 거칠어졌어. 아 저 죄송한데요 여기. 아니. 저 누구시거든요. 이거 저 월세. 거칠어졌어. 영남이 오빠하고 일하다. 형님 저 월세 이러시면 저 쫓겨나요 진짜. 형님 몰카 이후에 더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가 살았어. 예? 아니. 기가 살았어. 굉장히. 내가 딱 들어와서 느꼈는데 달라졌지? 몰카가 정말 아니요. 성황리에 성공하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 거만해졌어. 그러니까요. 거만해졌어. 한마디로 거만해졌어. 눈이요. 눈이 한번 보내드릴까요? 난 안 속아. 귀신을 속이지 난 안 속아. 한번 해보자. 예, 예. 그래가지고 자, 시카고. 네, 자 이제 그래서 대본을 시어라고 미국 최고의 성공하죠. 밀리그램. 그 가수가 거기서 했는데 못 왔어. 눈이 와서. 눈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왔어. 그래서. 진주부터 안 좋았다. 그래서. 형님 고정하세요. 형이야 나가. 나가지 마. 아니 막어. 막어. 과거 일이잖아. 릴렉스. 릴렉스 하세요. 과거 일이에요. 과거. 그 축가 부르는 분이. 왔어. 오기를 했으면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몰라. 그렇지. 징조부터 이상했어. 안 왔잖아. 그래서 쫙 결혼식 하는데 아직도 안 왔어. 그래서 어떡하니? 나 돌아서서 노래한 거야. 아, 신랑이? 신부를 켜고 돌아서서. 뭐 불렀습니까? 축가 뭐 불렀어? 주기도문. 주기도문? Our Father, which art is in heaven,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살림 선물이 다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그 시카고에 오빠 그 앉아. 나 카메라 안 보여. 오빠 앉아. 나 카메라 안 보여. 카메라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뒤늦게. 아니. 뒤늦게지만. 그렇게 주는구나. 선물을 살림 그렇지. 살이 뭐 냄비든 전기밥 우리는 이걸 주는데 그렇게 주는구나. 아니 돈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거의 선물. 선물이지. 그렇죠. 그가 내가 억울했던 건 그동안 나 돈 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그거 억울하지. 그거 한 푼도 못 받았어. 뭐 또 그 생각하는 데요. 오빠 한 번 뜻씩 올려 다 받아. 근데 심지어 그 없잖아. 결혼 정보에서 그런 의미가 없지. 선생님 결혼 정보 회사 가면 꼴등인데. 형 그래서 결혼식 얘기 끝났어요? 아니 뭐예요 이게? 근데 그 뭐 왜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재밌네. 뭐가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네. 갑자기 끝났어. 내가 지금 뭘까? 그럼 결혼식 뭐예요 이게? 뭘까? 결혼식 해봤어? 그럼 뭐 이게 나왔지? 지금 봐 윤호야. 앉아 나 가려. 윤호 앉아 나 가려. 내가 진짜 오늘 여기서 모인 이유가 다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례 선생님은 일단 주례 선생님 안 하는 걸로 하죠. 네, 예, 예, 주례 없는 결혼. 사회입니다. 사회. 사회는 김규. 아니 사회는 제가 봐야죠. 워낙이 너는 장례해야지. 네가 사회를 봐야 된다. 원래 사회는
C급 이런 애들이, D급 이런 애들이.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저 사회계에서, 결혼식 사회계에서는 A급이에요. 야. 예? 아, 왔다. 어? 야, 카드. 아, 지금 뭐 아무 얘기한 게 없어. 여기다 좀 올려주세요. 예. 카드. 고맙습니다. 예. 예. 여기 진짜 잘해요. 여기. 어. 여기 짜장면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선생님, 카드 단말기 가져오셨나요? 예. 저기 카드가, 아 잠깐만, 여기 계신 분들 카드가 딱 있거든요? 여기다 놔둘 테니까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하나를 고르면 그분이 계산하게 되는. 예, 마음에 드는 거. 이름을 보이시면 안 되지. 아, 미라 안 보여. 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예, 응. 마음에 드는 거. 예,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예, 응. 마음에 드는 거. 예,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예,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예, 응. 마음에 드는 거. 예, 아무거나. 안돼 축가가 지금 필요해요. 축가는? 축가는 우리가 다 해. 형님. 어떤 노래로 할지도 정해야 되잖아요. 형님. 넬라 판타지 어때요? 넬라 판타지야. 넬라 판타지. 이거 남자의 자격 아니에요. 형님이 아는 노래 해야 돼. 형님이 아는 노래. 남자의 자격이라고. 나는 넬라 판타지 그게 밖에 몰라. 형님 그거 어때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야 뭐 60대야. 90대. 그걸 90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누가 먼저 가셨어? 부부 중에 한 사람. 아니 두 분이 손잡고 여보 그 아니 그 가사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니까. 그래. 근데 애기의 추억. 예? 애기의 추억이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송혜 형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그래요? 매기를 그 형수 이름 오기 석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거 이렇게요? 아, 그렇지. 좋을 것 같아요. 동산 숲으로 누워지고 울겠다. 장미화는 만발하게 피어 너무 좋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청첩장을 안 만드는 상태잖아요. 청첩장이 아니고 청첩장. 저 아나운서예요. 청첩장이요. 너 아나운서인데 개그하잖아 지금. 무슨 개그를 해 제가. 이거 아나운서 얘기하면 뉴스라도 해야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지금 코미디 하고 있는 거야 개그. 뭔 코미디 그래요? 너 지금 짱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위트센스 제일 주요. 아니 꼼꼼 아니라. 청첩장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서 보내야죠 사람들한테. 그건 제가 짝뿌릴게요. 지금 만들어. 그래, 예. 그러면은 둘. 그 자. 저기 필기 도구를 좀. 그렇지. 청첩장 문구를 좀 정할게요. 그래. 자 어떻게 쓸래? 일단 쓰라. 아 일단 일시를 써야죠. 12월. 12월? 1. 그 시간은. 시간은. 시간은 몫이 5분. 아니 좋아하는 거니까 개그예요. 좋아해요. 보여주세요. 개그예요. 웃지 마요 형. 시간은 몹시 흥분해 합니다. 웃지 마세요. 아 개그예요 개그. 아 재미없어요. 아 재밌잖아요. 재밌는 게 어딨어 임마. 얼마 재밌어요 이게. 몹시 흥분이. 몹시 흥분 옛날 웃음이요. 서울시 여러분. 서울시 여러분을 삽니다를. 아 나 형이 재밌는 거 하고 해봤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시켰냐 아깝다. 다. 네, 아니, 누님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 저기 육수영 작가 다 먹을 거예요. 소영이가 이거 킬러예요. 죽는 거는 킬러. 아, 좀. 야 이거 뿜기 전에 갖다 먹어라. 그래. 아깝다. 소영이하고 저기 너희들 언제 니네들 중간에 먹어보겠어. 아, 이리 와. 어? 저 하나만 먹어요. 우리 감독님 카메라맨님도 저 이리 와. 언제 너희 중간에 먹어보겠어. 탕수영 먼저 알지?
어? 야, 마, 이 만두야, 만두. 이 군만두야. 그래, 맛봐. 어, 소영아. 야, 먹어봐. 소영아, 이제 만두야. 딤섬이야, 딤섬. 딤섬이야, 딤섬. 너 이거 처음 뭐지? 이렇게 저 튀긴 거 처음 먹어보지? 우정! 야야야! 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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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근데 지금 한겨울에 이렇게 여기 왜 나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전시회가 있다고 그래서 예. 우정이 많은 꼭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럼요. 가자고 들어가 보자. 들어가시죠. 응, 가시죠. 여기에요. 멧돼지야 왜 다쳤니 미안해 정말 어, 그게 최고지. 막 너희들이 맘대로 내려오니까 그렇지. 아니 갑자기 전신. 저기는 왜 마릴론 몰론은 왜 있는 거예요? 응? 마릴론 몰론데? 아 마릴론 몰론은 왜 있냐? 위로하다. 어, 어. 형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어? 거예요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어, 살아있으면. 예. 네. 그렇지. 내 동생이지. 아, 누나예요. 한 살 누나. 한 살 누나? 예, 26년생이시더라고요. 6년생이야? 예, 마릴린 누나. 나이. 아이 또 그 누나가 또 이런 분이 계셨어? 뭐 예. 아이고 나 세상을 흔든 분인데 저분이. 마릴린 물론 여기 유문공연. 어 그렇지 그렇지. 예, 전선에 와서. 와 진짜구나. 어 맞아. 얼마나 탄력이 있어 보이냐? 예. 강원도 인제. 강원도 인제. 여기가 베를린 장벽이. 어치 어치. 예. 가봤어 이게 예. 누구냐? 아이고 뭐 남자끼리 이렇게. 저기 저 네? 이게 누구냐 저 이쪽 왼쪽이 저. 그 브레즈네프 그래. 서기장하고 어. 그리고 브레즈네프. 호네커 서기장 동독에 실제로 키스를 했다는데요? 어, 그럼. 진짜 하시고 아 진짜요? 어 진짜 하시네. 아 진짜 해야지 이거 뭐. 아 형님 저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키스. 아 내가 전해줄게. 예? 뭐 전해줄게. 내가 전해줄게. 아, 어 형님한테 키스를 내 입술을 도둑 맞았어. 아니 왜 여기 오니까 우정이가 정말 더 갖고 싶고 그렇다. 형님 어디서 배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나는 여기 저 해주에서 네. 배 타고 강화로 왔지. 그렇지. 저희가 저기가... 강화에서 보면 이북이야. 그 들다보면. 그렇죠. 예, 저쪽이 이북이죠. 어, 이북? 네, 북한. 네. 아, 이건 정말 참 별로. 통일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예. 통일이 딱 됐다. 통일됐다? 예.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우선 대한민국 통일 만세 부르고. 부르고.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건 뻔하지 않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분이 누구냐? 네. 부모님 아니야? 부모님. 근데 왜 가족들은 다 안 오시고 이렇게 혼자만 형님 이렇게 내려오시고? 아, 북한군이 이렇게 퇴각하다가 못 가서 한 3천 명 있어가지고. 네. 밤이면 꽤까리 치고 막 나와서 저 토벌에 가는 거야. 으슬으슬해 오니까 우리는 피난, 젊은 애들은 피난 가지, 옆마을로. 네. 그걸 한 서너 차례 했거든. 네. 그러니까 그날도 꽤까리 쏟나니까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엉설이 손 들면서 네. 이번에는 조심해라. 그러시는 거야. 이러자고. 이번에는 조심해라. 느낌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난 그때는 몰랐지 그거를 네. 모르고 아이 별 걱정 마세요 뭐 한 이틀 있으면 올 겁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네. 그게 영리번이 된 거지. 야 또 잘 근데 아유 형님 또 예 왜 왜 왜 우세요 또 왜 예 딱 그 몰라지 아유 이제 사람이 네네. 그 부모님에게 인정을 못하고 임종을 못하고 산다는 것이 불효가 없어. 네. 왜왜왜 예? 왜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 높으셔서 더
돌아가셨지만 어디 계신가라도 못 보게 하냐 이거를. 이게 참 얄궂은 운명 아니야. 가자. 네. 난 틀림없이 가서 찾을 수 있다고 봐. 그럼요. 네. 뭐 얼마나 보고 싶고 또 가족이 그리웠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아, 턱시도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형님, 예. 신랑이 지금. 네, 저 새 신랑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예, 예. 야. 우와. 다이아몬드로 새 다이아몬드. 남자 새끼 손가락이랑 여자 약지랑 서로 사이즈가 맞으면 천생연분이에요. 이게 네. 나한테 맞는데 네? 나랑 그저 결혼해 주시오. 널 보자마자 나 어머나 땡 잡았어. Don't think twice. 이미 게임 끝났어. You be my curry. I'll be your rice. My name is PS1. 한국말로 박재상. 너의 아 변한 눈동자 빠져서 헤엄치고 파. 오빠 달린다 꽉 붙잡아 언니야. 나는 아 아름다운 나가 C의 동반자. Hold up, wait a minute. 지금부터 선수 길에 밤이 아까워. 떠나봐라 불타오르는 아름다운 그대여. How you like me now?